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렙 전문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하이브란 종목이. 최근에 지금 큰 돌파가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제 돌파는 도대체 언제 하는가? 첫 번째 열쇠를 좀 공개해 드려 보길, 제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좀 공개해 드려 볼 텐데, 이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 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넘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최근 일봉 차트잖아요? 자, 최근에 블록들이 좀 나와주면서 개파락 하고 나서 바로 개파락을, 어떻게? 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관건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체가 지금 뭐죠? 이 하이브는? 매수 주체가? 기본적인 거 알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인 수급주인데, 보시면, 이 블록딜이 나와서 당시에 외국인 매수를 좀 들어와 줬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와줬고, 꾸준하게 좀 기관이 매도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복구를 누가 했냐면은, 물론 외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 물량도 많이 좀 들어와 줘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려면은, 주체가 조금, 둘다 사야 돼. 지금 보면 외국인은 플러스, 기관은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돌파가 못 나와주고 있어. 여기 돌파가 나와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좀 빨리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할 텐데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팔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힘만으로 올리기가 좀 어려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좀 횡보 중에 있다. 그래야 아마 좋은 게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소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큰 하락이 있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힘도 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하면 뭐다? 굉장히 땡큐다. 떨어지면 더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뭐 그런 것까지 정확히 알면은 제가 외국인이나 기관형이 되겠지. 그렇죠? 이분들도 정확히 몰라. 둘다 같은 포지션은 상관없지만,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딱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전문가 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돼야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를 쫓아다니며 귀가 열려있는 분들이야. 눈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어? 언제 갈 거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라도 알면, 모든 돈 끌어서서 더, 풀베팅 들어가지. 알수 없는 영역 갖고 여러분도 그런 쪽으로 혹해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 전문가들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 무조건 간다는 거 어떻게 알습니까? 응?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자꾸. 매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수 주체가 어떻게 포지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들어가는 좋은 매매지? 그래야 확률적인 매매로, 확률적인 확률이 높은 매매로, 소위 말해 수학적 통계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은 매매지. 어물쩡, 그냥. 뭐, 좋은 리포트, 좋은 뭐, 컨센서스, 아니면 좋은 모멘텀.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 뉴스나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몰라. 정확한 매수 주체가 돈이 들어온 걸 파악이 안 되면서 그런 걸로 현혹시켜서 여러분들을 자꾸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돼? 이거, 여기서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뭐다? 정확하게 못하는 분들이야.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의 도박성 멘트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소위 말해, 뭐냐. 저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이거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이 어떻게 판단할 거 분석하면 똑같이 나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포지션인데 수급주인데 세력주가 아니잖아요. 세력주는 좀 다릅니다. 수급주잖아요. 이 정도. 소급주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데 여기 모르는 단계지. 여기서 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도박성 멘트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명심하셔서 너무 귀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한 매수 포지션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데서 매수 안 해도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차라리 밑에서 사는 게 낫죠. 기술적인 반등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돈이 몰려 있단 말이죠? 여기 들어오면 매수 주차가 쉽게 못 죽어 여기서. 이런 저 기본적인 수학적 통계는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리하게 지금 큰 상승이 있고 나서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여기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확인을 해? 모르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안다 막 간다 하시는 분들 믿으면 안 돼. 아셨죠? 뭐 아니면 도다. 그리고 가면은 막 맞다고 막 그런 것만 막 집어서 광고하잖아요. 떨어진 것들은 싹 없애버려. 여러분도 간다만 보여주니까 다 가는 줄 알아.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매매, 의미 없는 매매, 뭐 세력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매매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보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좀 일리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씀 들어보고 아 이거 가는데 자기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들릴 겁니다. 네, 지금은 안 들리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제가 하는 말씀들 다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왜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이런 말씀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우리가 여기서 혹시나 뭐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매수했는데 물리신 분들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예상하고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근데 내가 샀는데 조정을 주면 뭐죠? 어떻게든 빨리 대응을 해야죠. 막상 마냥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런 매매는 여러분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아직까지 매도 안 해갖고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종목도 계속 매수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못 내고 계속 여기 물려 있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자기 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매수 주제 파악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단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올렸을 때 누가 올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6월 17일, 15일부터 누가 올렸냐? 15일부터 보시면 볼게. 자, 15일부터 이렇게 좀 올렸잖아요. 그럼 보시면 자 외국인은 사고 있었는데 뭐다? 기관이 팔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아. 한 링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이 싸우는데 외국인 기관이 같은 포지션으로 싸우면 상관없어. 근데 나는 가고 너는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블록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저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사고 있는데 기관이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 초반 그래도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그나마 좀 사주고 있는 모습에 바로 수복이 됐다. 그래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 여기 32만 6,500원 부근이 있잖아요. 이 부근은 강하게 양봉으로 딱 종가로 위로 딱 쳐주면 그때 내가 돌파로 들어가면 차라리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응? 아셨죠? 대신 이때 누가 들어가겠지? 매 주차가 사면서 올려야겠죠? 사면서. 사지 않고 올려면 좀 위험하다. 사면서 올려주면 우린 좀 안전하게 매수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수가 최근에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다. 왜? 매 주차를 좀 파악하면 여기만 주세요. 여기 빨간 거. 누군? 얘는 기관이겠죠? 기관, 제이스 메디컬 기관, 청담러닝 누구? 양매수, 덕산,
외국인, 인바디, 외국인, 코스맥. 이것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달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돈이 물려있는 거 확인하면 있었어요. 하여튼, 자세한 거는, VIP 회원 드시면 알고, 이건 이제 뭐죠? 세력주고, 이건 세력주입니다. 아미코제는 수급주, 외국인, 요거 이제 세력주, 디플렉스 세력주, SG에너지 기관.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매수세를 파악하면서 포지션이 한쪽이 강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정확한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한 매수세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어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죠. 하락장이. 왜? 얘네들이 돈이 여기서 계속 사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사들어갔는데, 매수 주체가. 지수가 떨어져.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도 여기를 버텨내야 돼. 예, 쉽게 못 팔아. 그러니까 매수, 지수가 하락해도 불구하고 큰 매도세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응? 이것도 마찬가지. 큰 매도세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아,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최근에 매수진이 대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직접 캡처하셨다가 매수하셔도 되고, 종목들이 요즘 뭐 장이 좋기 때문에 외인기관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외인기관 매수세 정확하게 매수세를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면 좀 좋은데,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지금 매수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말씀드렸죠. 왜 어렵냐 이거야. 하나 팔고 하나 살고 있다면 이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았다. 내가 지금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위해서 좀 많이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좋고, 내 매수가 근처에 왔으면 내가 지금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 BTS 막, 어우, 나 BTS 나 아미야. 나 BTS 아미니까 어떻게든 BTS에 좀 힘을 주고 싶어. 그래서 뭐 하이브에 좀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좀 아직은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거나 차라리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은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돈이 여기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쉽게 못 죽어. 돈이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반등 나와주잖아요.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만나 한번 주고, 여기서 쉽게 못 죽어. 여기서 모여, 여기. 돈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매수세가 있는데 떨어지면 더 땡큐고, 매수세가 없는데 떨어지면 뭐다? 짧게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지금 보신 매수세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정확한 매수 주체 파악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정확한 크게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 수익 보다가 며칠 손실 보고 아니면 몇주 수익 잘 보다가 그냥 한두 종목 맞아갖고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손절을 못해갖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계속 하다가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하지 마.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매수 주체 파악하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가 매매가 꼬인다고 꼭 급등주 막 이런 거막 추천하시는 분들 막귀 듣고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또 마찬가지야. 이거 더 위험한 매매야. 이런 급등주 매매. 물론 하이브가 급등주는 아니지만, 급등주 뭐 세력주 매매 있잖아요. 이런 매매 하시면 막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타는 매매. 꼭 내가 사면 이런 고점이다. 운 좋게 되면 여기서 몇번 수익 내다가 꼭 내가 사면 이런 고점이야. 그럼 다 날리는 거예요. 큰 반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이런 매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정확한 매수 주체 파악하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어떻게든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해. 어디 인생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시장 엄청나게 지금 치열한 시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이브 같은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도 단타 친단 말 단타를.
100만 주 사고 다음날 20만 주 팔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봐. 단타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우리나라 시장은 단타 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지금 장기 투자하는 건뭐 의미가 없어요. 전업 퇴직 오래 하신 분들, 장기 투자하신 분들 거의 없어. 다 단타가, 주 포지션이 다 단타예요, 단타 매매. 우리나라 시장이 바뀌었어. 옛날 같이 장투 안 먹혀.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투, 말 그대로 장투도 하는데, 그분들도 장투가 메인이 아니야. 단타가 메인이라는 말이에요, 메인이. 단타로 벌어갖고, 소위 말해 여유조금 갖고 장투를 하는데 장투라는 종목이 더 어렵단 말. 우리나라 시장은 다 하는 얘기가 일방적인 여론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 내가 실전에서 약하신 분들, 이론만 강하신 분들 그런 거잘 모르잖아.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많이 해봐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갖고 싸우는지 아는데, 이론만 갖고 있는 인물들은 그런 거잘 몰라. 응? 이론과 실전과는 다른 겁니다. 이론과에 너희 여러분들 귀에 그냥 귀에 열려 있으면 안 돼. 입으로만 쫙쫙쫙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단 말이야. 실전이 강해야지, 실전이. 우리나라 시장이 단타 치는 시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왜? 걔네들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이죠. 최근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걔네들. 그러니 외국인과 기관도 단타로, 한 단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고퀄리티 돼 가고 있다, 실력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옛날 방식 고대하면서 아무 컨센서스 뭐 실적이 지금 2분기 막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실 거예요? 얘네들 하루하루 단타 치고 움직이고 빠치고 빠진 앤데, 이런 하이브 종목에서도 이렇게 시총이 10조가 넘는 종목에서도 단타 치는 애들이 외국인과 기관 형들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 빨리빨리 대응해서 움직여야지. 그냥 마냥 마냥 갖고 들어가. 지금 대상승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수익을 내는 거지. 하락장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락장 맞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 맞고. 이런 하락장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하락장 맞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7, 8년을 횡보했잖아. 이거 횡보하면 뭐다? 거의 개별주는 거의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봐야 돼. 여러분들 이런 상황 닥치면 여러분들 그냥 멘붕 와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에 뭐 내가 확실한 매수세 파악해서 매매하는 매매를 잘 다져놔야 된다. 그냥 막 사들어가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좀 영상 길어진 관계라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장이 요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매매가 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종목들이 좀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다 매수 주체 파악이 정확하게 안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반성하셔서 제 매매를 듣고 제 영상을 좀 듣고 많이 많이 좀 배워왔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주만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